고마워요. 이번에 또 뭘 만들까요? 비행기. 아, 비행기요. 아,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짜자자잔. 아,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8하나 길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8하나 길이. 이거는, 자, 이건 약간 좀 이제 머리를 잘 써서 만들어야 돼. 할 거야. 예? 난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지금 할 수 있을 때가 아닌데, 자. 자, 먼저, 달걀 하나를 만들어주시고, 작은 메추리알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 어떻게 잡았죠? 네, 가운데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그거를 이렇게 위를 잡고, 네, 그 다음에 엄지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밑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요게 남죠? 요걸 잡아 땡기는데, 땡겨서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달걀 하나 만들고, 구슬을 세 개 만들어요, 구슬. 네, 이걸 꼭 잡은 상태에서 이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거 안 잡고 놓으시면은, 이게 다 풀어집니다. 맨 위에 거하고 밑에 것만 잡으면 안 풀어져요. 그럼 이렇게 세 개 만들고, 밑에 또 달걀을 하나 만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세 개가, 메추리알이 세 개가 있으면, 하나를 잡아, 맨 오른쪽에 있는 하나를 잡아당기면서 비틀어주는데, 이때는 양쪽 두 개를 이렇게 밀면서 잡아당겨야 돼. 이렇게, 그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일곱 번 이상 돌려줘요. 하나,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요것도. 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소리가, 빠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야 돼. 빠드득.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건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 건 터트려버리십니다. 손톱으로. 자, 이게 비행기의 꼬리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중간쯤에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조그만 방울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이 방울을 잡아 당겨서 또 비틀어줘. 이거는 많이 안 돌려줘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날개를 만드는데 달걀보다 더 커야 돼요. 이게 고구마만큼 만들고 방울을 세 개 만들어줘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저쪽 요 고구마 많은 걸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돌려줘요. 이렇게 돌려줘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첫 번째 방울을 잡아당겨서 첫 번째 방울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이제 우리 하은이가 또 돌아왔어요. 네. 자, 이 첫째 방울을 잡아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왜냐면 이게 빠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안 돌리면 나중에 바람이 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감각이에요, 감각. 됐어요. 가운데 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터트려야 돼요. 야, 야. 우와. 그러면은 날개가 이렇게 두 개가 됐는데 이게 밑에 날개 이걸 하나 해줬으면 이 뒤에도 하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또, 예, 이렇게 방울 하나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와 뭐가 됐어요? 비행기가 됐어요. 쉬잉. 자, 우리 여기다가 비행기니까 여기 창문도 만들어 볼까? 네. 자, 매직 하나 가져와. 매직. 매직 주세요. 그래. 매직 한장 해볼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해볼 거야. 그래, 그래. 알았어. 여기 대한항공이니까 이렇게 해서 창문을 만들고 창문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태국기 그래. 태국기. 태국기?
여기 위에다 해볼기. 동그라미 먼저. 자,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대한항공 비행기 슈! 고마워요.